근데 저는 좀 그게 정말 환영할 요소라고 생각해요. 스타크래프트가 1.16 이후로는 래퍼들의 관리만 받았지 그 어떤 관리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블리자드가 이제 야심차게 이렇게 시대에 맞는 그런 옷을 입혀놨잖아요. 이번 그 리마스터 버전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계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경기는 제가 마지막 인진록을 진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좀 비유를 하자면 토끼와 거북이 같아요. 진호는 평소에 뭐 한두 게임씩 꼭꼭 한다고 들었거든요. 저는 아예 하지 않고 있었는데 좀 벼락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벼락치기를 많이 한 토끼가 천천히 달린 거북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딱한판 해봤어요. 한판 해봤고요. 그리고 우연히 제가 갔을 때는 김농수 그다음에 기오패트리 형들하고 어떻게 프로토스 세 명에서 하게 됐었는데 이제 1대1대1을 좀 재밌게 했었어요. 재밌게 하면서 그 F7번이었나 제가 기억에 남는 건 F7번이었나 이제 누르면 브루드워 기존 그래픽에 또 다시 누르면 이제 지금 리마스터 버전으로 그래픽을 입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끝낼 수 있으면 초반에 끝내야 될지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 이벤트전인데 그 많은 다양한 유닛들 그 프로토스의 다양한 유닛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. 벙커까지 말고 일반 유저 중에는 공방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직장인분들도 빠른 무한에서 3대3 이런 경기를 하거나 이준앱에서 굉장히 많은 유닛 같은 게 나올 때그 어느 수치가 넘어가면 캔낫이 걸려가지고 그게 더 이상 유닛도 안 나오고 안 뽑히는 그런 현상이 일반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유저였는데 만약에 이게 수정이 안 됐다면 차후에 꼭 패치로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유즈맵 이나 빠른 그 일반 유저들 많은 그런 유저들한테 좀 좋은 희소식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물론 e스포츠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일 게임을 많이 하는 입장으로서 감도 부분에서 좀 마음에 들었어요. 처음에 이제 해볼 때 리마스터랑 이제 기존 버전이랑 이제 해볼 때는 감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하나도 차이가 안 나고 좀 부드럽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에 든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을 제동이랑 영어랑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뭐 보여주고 싶은 유닛도 많은데 이걸 또 열심히 하자고 하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봐가지고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재미있는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리마스터 나옴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아칸을 준함으로써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냥 재밌는 게임 뭐 멋진 게임 하자는 생각을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뭔가 기존의 브루드워의 그런 플레이했을 때 재미나 그런 것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보는 사람이나 뭐 e스포츠로서 좀더 나은 그런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됐고 재밌는 게임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리마스터 버전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재밌는 게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계시고 앞으로 리마스터 팬들의 그런 커뮤니티의 유저들의 니즈 혹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리마스터 버전이 나오게 됐잖아요. 앞으로 10년, 20년 혹은 30년까지 함께할 삶의 동지가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합니다.